소리 저 가끔 듣게요. 아, 어제도 정말 2시간만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앉질 않고 엄청 춤추면서 놀아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더 멋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뭐라고? 만들어줘. 아니, 사실 이 콘서트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실 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콘서트를 진짜 제안해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도망갈까? 너무 콘서트 하고 싶은 나의 꿈인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정말 감사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많이 반짝이봐요. 그런데 저 정말 어제 집에 가서 잠을 못 잤던 것도 우리 라이브 커넥션의 오상원 PD님과 또 우리 카카오의 예지 PD님, 또 우리 동방 감독님, 또 많은 팀들이 저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이 멋진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아, 제가 아까 우리 드리버 할 때 보셨어요? 효진 초이. 우리 울면 안 돼요? 네. 우리 울면 안 돼?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멋진 효진 초이. 저와 함께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효진 초이입니다. 아, 그 어느 무대보다 너무 떨려요. 말도 안 돼. 진짜로. 나 근데 아까 효진 들어와서 우리 이 파트 추는데. 네. 나 오늘 다 꿈 같아. 너무 행복하고 막 뭔가 소름이 돋고. 여러분도 혹시 그랬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 자기네는 어떻겠네요. 아니, 제가 사실 이 무대를 꼭 같이 서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저희만 아는 약간 비하인드인데 거의 6, 7년 만에 이제 썰을 풀자면, 사실 제가 드리머, 10집 드리머의 혼자 여자 밴드였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원래 미팅 때 갔는데 잘리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남자인 줄 알고 저를 섭외를 하셨대요. 댄스 단장님이. 제가 쇼컷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왔는데 그 단장님이 몰래 저를 부르셔가지고 효진초이 씨 죄송한데 저 사실 남자분인 줄 알고 불렀다. 죄송한데 이제 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올라가던 계단에서 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효진초이 씨는? 아, 저 여자라서 잘렸어요. 그래서 응원할게요 이러고 이렇게 가는데 어딜 가? 이리 오세요 이래가지고 저랑 이 파트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저한테는 너무 컸고. 그래서 사실 언니랑 활동을 하면서 그때도 기억나세요? 콘서트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하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언니가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좀 긴 시간이 흘러서 결국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 그 기간 동안 사실 저도 나이도 먹고 활동도 좀 많이 하면서 성장을 또 해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언니와 이 무대에서 다시 그 순간을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어가지고 저한테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절망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효진초이가 이렇게 지금 진짜 막 급상승하고 있고 이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저는 그날 효진초이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활동을 하기 전에 멋진 댄서분들을 고르길 좋아해요. 그 고른다기보다 저희 팀으로 어떤 팀에 어울릴까라는 걸 같이 처음부터 같이 하는데 효진초이 님이 진짜
정말 묘한 매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분이 춤을 출 때 그 표정 너무 저는 반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신대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남자이던 여자이던 상관없습니다. 너무 멋져요. 오늘 와줘서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소중해. 후진춤이 최고. 언제가 더 최고! 고마워요. 함께 춤을 출 수 있어서 너무 또 행복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또 만나? 만나죠. 오래돼요. 안녕, 고마워. 여러분 끝까지 많은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따가까지 있어.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효진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성장해가는 분들을 많이 많이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하기에서부터 막 성장해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는 정말 큰 선물이고 너무나도 멋진 순간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큰 인생의 파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곡은 드리머와 맞추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만들기까지 좀 많이 어려웠어요. 한 9년 넘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갑상선 수술을 하면서 한쪽 마비가 성대가 마비되면서 말을 할 수 없었고 말을 하게 되니까 또 노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이 모여서 지나고 보니까 또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포 콘서트를 하게 된 지금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이 너무 길었는데 저기 앞에 저희 엄마랑 저희 가족도 오셨네요. 성아언니도 오시고 하정언니도 오시고 백지영! 저 진짜 디바가 보고 있어서 너무 떨리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좀 신나게 놀아볼까요? 여러분, 90년대에 태어난 분? 90년대에 태어났어. 그럼 이 노래를 모를까? 자, 90년대로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